혹시 너도 경석이 좋아해? 설마 진짜? 왜? 난 도경석 좋아하면 안 돼? 넌 내 도움 없이도 잘할 텐데 왜? 성격도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예쁘고. 너도 예쁘잖아. 어? 너네 사귀지? 왜 그렇게 생각해? 너도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잖아. 예뻐서. 예쁘다는 건 참 축복이야. 그치?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타고난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피해를 본다고? 그렇잖아. 성형 때문에 예쁜 얼굴이란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착각일 수 있다고. 괜히 널 나쁘게 오해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넌 날 싫어했구나.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요새 진짜 예쁜 애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미안해. 너야 너무 괴로워서 성형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까. 너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거짓말. 어쨌거나 네 얘기는 성형한 애들은 싫다는 거잖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게 만약 경석이라면 안 돼. 비웃지 않을 리가 없어. 도경석은 선남. 하지만 난 선녀가 아니다. 우린 어울리지 않는다. 경석이 같은 애 옆엔 수아 같은 애가 어울리긴 하지. 공장일까? 미래일까? 이거는 초등학생용 아니에요? 이거를 너무 끝에 안 잡아도 돼. 그냥 적당히 편한 데 잡고 뭐 힙합 세게 휘두르려고 하기보단 그냥 공 날라오는 거 보고 맞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써볼래 한 번씩? 적당히 잡고 천천히. 잘하는데? 빨리 마셔. 나가자. 아 왜? 나 갈 데 있어. 아니 지금 형이 슬픔에 빠졌는데 지금 집에 간다고? 어? 어. 아씨, 야, 날 버리고 날 두고 지금 간다고? 빨리 마시라고. 오, 미래 폼 좋다. 괜찮아 미래. 화이팅! 강미래 화이팅! 화이팅!
맞아? 제 운동신경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야, 너 뭐야? 연락도 없더니. 너 어떻게 왔어? 스크린 야구장 간다면서. 어? 야, 너 잘한다. 그럼 우리 남은 게임은 2대2로 할까요? 진 팀이 게임 비대기. 그래? 너 야구는 좀 하냐? 못했으면 안 했겠죠. 우와! 너 왜 전화 안 받았냐? 전화했었네. 화이팅! 시작하자마자 홈런을 두 개를 때려주니? 진짜 잘해. 한 번 더. 그치? 얼마예요? 56,000원입니다. 네. 저희가 낼게요. 아니야. 너 처음부터 내가 내려고 했어. 오늘 내가 보자고 했잖아. 그래도요. 그럼 같이 내요. 아니야. 괜찮아. 자, 이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알뜰 하시면서 쓸 때는 또 쓰시네요.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아니야. 영수 좀 버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경인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 그렇구나. 야. 왜 화났냐? 누가? 나 화 안 났는데. 근데 왜 그래? 아, 그럼 뭐 잘됐다. 대표님 좋아하시겠네. 그래야 돼? 얘들아! 나 어제 면접 봤는데 됐어. 미래 씨가 소개했다면서요. 이쁘네, 옆에 이쁘네. 매장 인테리어가 따로 필요 없는데? 얘네가 물건이에요? 자, 뭐래. 아, 수아 씨, 가시죠. 이따 봐. 쟤랑 무슨 일 있었지? 아니. 우리 친한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아니야. 뭐라 그런 거 맞네. 눈치는 왜 이렇게 빨라? 이따 경석이랑 둘이 밥 먹게 해줄래?
먹을까요? 이 앞에 돈가스 잘하는 집도 있고 냉면 만들 집도 있고. 수아 씨 뭐가 좋아요? 저는 매선 씨 점심 근무 좀 도와줄 수 있어? 갑자기 매장에 손님들이 몰려와서. 아 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점심 근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이따 먹을게요. 그래주면 고맙고. 가자고. 난 돈가스. 넌? 나도. 여기 돈가스 두 개요. 네. 여기 알바 환경 좋은 것 같아. 사람들도 다 좋고. 너 여기 왜 왔냐? 너네 같이 알바한다길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뭘? 너 그렇게 눈치 없는 애 아니잖아. 어?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벽 쪽이 아닌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설거지나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네가 처음에 나 좋아하지 않은 거 알아. 그치만 오해도 풀리고 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넌 아니었어? 그쯤에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너 나 안 좋아하잖아. 이래서 얻는 게 뭐야? 무슨 소린지 잘. 너 아무 생각 없는 척이냐? 도경석, 넌 날 왜 그렇게 이상하게만 봐? 내 눈엔 그렇게 보여. 슬프네. 난 너랑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너한텐 전부 다 척이고 거짓말로 보이는구나. 내가 너한테 질척거리는 것 같아서 짜증나서 그런 거라면 알았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게. 먹고 와라. 잘생겨서 피곤하겠어. 보니까 현수아 씨가 경석 씨 좋아하는 것 같던데. 경석 씨는 수아 씨보다는 미래 씨 쪽이야? 난 둘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수아 씨 쪽인데. 하긴 얼굴보다 몸매가 중요할 때도 있지. 수아 씨 얼굴에 미래 씨 몸매면 완벽한데. 경석이랑 밥 못 먹었어. 응? 너 없이 나랑 둘이 먹는 게 불편했나 봐. 아니 근데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강미래는 얼굴을 다 뜯어 고친 것 같던데. 가슴도 한 건가? 아유, 불편해서 모르니까. 아! 야! 너 미쳤어? 미쳤나 진짜? 쓰레기 새끼. 남자끼리 물어볼 수도 있지. 고친 걸 고쳤다는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놔! 놔! 조용히 하라고. 경석아 하지마. 하지마 경석아. 그리고 난 이런 싼티한 애들한테 관심 없다고. 아! 경석 씨! 아! 아이씨!
경서가 때릴 만하긴 했네. 그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방법으로 응징하면 안 되지. 미래가 상처 많이 받았겠네. 괜찮니? 네. 네. 많이 놀랬을 텐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아, 아니었나 봐요. 미래야, 오늘 미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저런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거야. 저 이만 가볼게요. 괜찮아요. 혼자 가지 말고 밥 먹고 나랑 같이 가. 그래 미래야, 같이 들어가. 고마웠어. 근데 앞으로 나 때문에 누구 때리고 그러지 마. 눈치 보지 마. 너한테 화난 거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먹질밖에 없다는 게 답답해서 그래. 너가 왜 그딴 것들에 입에 오르내려야 하는 건지. 놀랐을 텐데. 얼른 들어가. 그래, 고마워. 얼른 가. 나 갈게. 강미래. 나 만약 너한테 이런 일 또 일어난다면 주먹질 아니어도 또 상관할래. 그건 괜찮지?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착각한다고. 뭘? 나처럼 네가 아니다. 얼른 가. 나 갈게. 모든 게 서둘러도 희망만큼은 자라고 싶어. 넌 혹시 나 조금 안 좋아하냐? 뭐?